맞아요. 제가 개념을 잘못 잡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파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스파식으로 격투 게임을 했었는데 길티 할 때도 그랬고요. 근데 길티는 그게 좀 먹히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스파하고 길티는 상대방을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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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공격을 연속해서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론적으로 들어가면은 때려도 공격자가 유리한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스파는 확실히 그렇고요. 그래서 뭐 장군 같은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때리죠. 근데 제가 하다 보다 보니까 그걸 알았어요. 솔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가 안 돼요. 내가 한번 때리면 상대방이 한번 때리고 상대방이 한번 때리면 내가 한번 때리고 약간 그렇게 턴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모두가 내놓고 그 다음에 그 서기에서 공격을 아니다 일단 AA로 하겠습니다. AA가 보통 빠른 축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 공격을 제가 계속해서 가드시켜도 유리하다면 상대방이 기술이 안 나올 거예요. 그냥 보통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이거 나 잘못했다. 아 이거는 앉아서 그렇구나.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기 때문에 공격턴이 내가 한번 때리면 상대방이 때리고 상대방이 때리면 내가 때리고 요렇게 이제 약간 규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술하고 기술 사이에 턴이 분명하니까 내가 공격을 한번 했으면 그러면 상대방이 공격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가드를 올립니다. 가드를 올리고요. 그러면 또 상대방이 저한테 공격을 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치고 요게 되는 거예요. 기술이 이제 반격기가 있으니까 아니면 요렇게 그 뭐냐 패링이 있으니까 이런 이건 안 되구나. 야 이건 안 되고 그래서 요 내가 공격을 일부러 넣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격을 했을 때내 턴이 끝났어요. 그럼 상대방이 공격하겠죠. 그럼 들어오겠네. 그래서 제가 요거부터 알았습니다. 이거 하니까 좀 턴을 내 턴을 잡을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알게 됐습니다. 이게 내가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건 어렵구나. 근데 가끔 실제로 싸워보면 상대방한테 내가 죽을 때까지 맞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그거는 가드 있을 때가 아니라 두 가지 경우인데요. 그게 첫 번째로는 상대방의 기술이 언제 끝나는지 모르는 경우. 왜냐하면은 가령 제가 요거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언제 끝나는지 몰라요. 특히 투비 언제 끝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막아도 상대방의 공격을 계속해서 막을 수밖에 없거나 내가 반격할 수 있는 타이밍을 모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 나를 잘 때리고 있을 때 그러면 계속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드했을 때는 불리한 기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턴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때리고 있을 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때리고 있을 때는 공격적인 유리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가드가 풀려서 맞고 있으면 계속 맞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격할 수 있는 틈이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일단 1차적으로 문제였고요.